안녕하세요. 리모네 공방의 리모네입니다. 이번 계절은 PSP가 되겠고요. PSP를 개조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예전에 게임보이 어드밴스를 대형화 개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개조 영상을 보고 지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지인의 연락으로부터 PSP 개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SP 개조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지인의 요청처럼 좌우 패드가 분리되는 무선형 스위치와 같은 형태의 PSP가 가능한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분해가 된 PSP 2000번이고요. 이번 개조는 2000번을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한 PSP는 정크라고 해서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정크이고 동작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뭐 전원이 들어온지 외부 전원을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부팅은 되네요. 일단 기기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기기를 사용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USB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USB 포트가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죠. 이런 USB 포트를 최신 USB 형태인 USB-C 타입으로 변경을 해볼 텐데요. 기존에 있던 이제 USB 포트를 뽑아내고 배선을 통해서 USB-C 형태로 변환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USB 포트가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5핀이 있는데요. 제일 좌측에서부터 그라운드가 되겠고, 하나를 띄운 상태에서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 마이너스, 그리고 VCC가 되겠습니다. 이런 USB-C 타입 이제 젠더가 있는데, 이런 커넥터를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배선을 해주시면 USB-C 타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물론 C에서 C로 가는 타입은 사용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구형 타입보다는 사용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선이 완료가 되었으니 USB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B-C 타입이 준비가 되었고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USB 모드가 들어갔죠. 이제 컨트롤러 쪽에 외부 컨트롤러를 만들기 위해서 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C로 테스트를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고 동작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배선은 이 상태로 이제 외부로 컨트롤러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많은 케이블들을 연결을 해주면 외부에서 컨트롤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케이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나. 그리고 지인이 원했던 누워서 게임을 할수 있는 PSP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무선 컨트롤러를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선 컨트롤러 개조에 사용될 것은 이 왼쪽에 있는 ESP32라는 아두이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듈을 사용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아두이노 이제 프로 마이크로입니다. 크기가 보면 상당히 크죠. GPIO 핀 숫자도 많고 한데 왜 하필 이렇게 큰 것을 이용을 하느냐 하면 이 ESP32에는 무선 모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라든지 와이파이를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아두이노에서는 외부 장치를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내장되어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조는 ESP32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임시로 만들었던 이 패드들을 좌측과 우측을 나눠서 이렇게 무선 아두이노 모듈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PSP 본체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무선으로 과연 이제 왼쪽 오른쪽 이 패드들이 본체에서 잘 인식을 하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본체와는 아무런 연결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도 방향키도 문제가 없고요. 오른쪽에 버튼을 입력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분리된 패드로 디지털 입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간단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아날로그 스틱인데요. 아날로그 신호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을 하기에는 좀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PSP 본체 자체가 외부 컨트롤러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SP 본체에 아날로그 신호를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선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이 가능할까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스위치와 똑같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좌우 패드를 나눠서 게임을 할수 있도록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날로그 신호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 본체에서 이렇게 광판으로 연결했고,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와 전압 부분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기존에 달려있던 아날로그 스틱으로 연결해 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신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호 분석은 오실로스코프로 하게 될 거고요. 전원을 켜서 어떤 신호가 먼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P의 전원을 키면 전압은 들어오고 있긴 한데, 뭐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원이 커졌죠. 일반적으로 이제 PSP가 부팅이 됐을 때는, 아날로그 스틱 쪽으로는 전압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이 구동된 상태에서는 전압이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 아날로그 스틱을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게임이 구동이 되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게임 중에 가디터라는 게임을 아까 전에 이제 메모리 덤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스틱에 넣어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게임을 구동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구동이 되었고요. 현재
아날로그 스틱의 그라운드 부분과 VCC 부분을 연결해 준 상태입니다. 신호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신호를 확인을 해 보자면 대략 7, 8 정도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간격으로서 전압은 2.5를 살짝 넘는 수준의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정된 신호는 아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펄스 신호가 되어 있죠. 이렇게 돼서 고정된 전압으로서 계속 2.5V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전압이 들어와서 인식이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들어갔던 세로축과 Y축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신호를 추가를 해준 상태인데요. 아날로그 스틱에서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2.5의 반이죠. 1.24, 1.2 정도의 전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VCC 전압 쪽에 나오는 부분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신호가, 펄스 신호가 출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상단이 VCC 입력이 되는 부분이고 하단이 출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압은 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아날로그 스틱을 변화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2V까지 올라갔다가 1V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인식이 되게 돼 있는데 외부 컨트롤러를 지원하지 않는 PSP의 경우에는 결국 아까 전에 제가 제작을 했던 ESP32에서 이런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WPM 형식으로 이제 정확한 아날로그 출력이 되진 않고 있지만 ESP32의 경우 내장된 DAC 모듈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을 시켜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신호를 넣어주게 될 텐데요. 문제가 되는 거 이제 이 바로 펄스 신호입니다. VCC에서 이렇게 전압이 왔을 때 그에 맞는 상황에 이렇게 신호를 줘야 되는데 신호 주기 같은 경우에는 약 7에서 8 정도의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겠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 되는데요. 이 순간에 신호가 정확한 신호를 넣어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32에서 코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펄스 신호가 들어왔을 때 아날로그 출력을 하도록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력되는 신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되지 않은 신호가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이 된다면 스위치와 비슷하게 양쪽으로 나누어진 컨트롤러가 사용 가능하게 될것 같고요. 만약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게 된다면 유선으로 외부 컨트롤을 사용하도록 개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컨트롤러의 개조에 대한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서 2부에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